네. 18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에 참 기적소리와 함께 철마라고 불리우면서 그 육중한 쇳덩어리가 그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석탄으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의 힘으로 기차가 가던 그 증기기관차는 근 70년을 우리 국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한 끝에 1967년 8월에 이제 퇴역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후로 증기기관차 대신에 디젤기관차가 들어와가지고 더 빠르고 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으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1세기에는 바로 고속열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 증기기관차가 지금 그 옛 향수를 달래나 주듯이 서울과 의정부 간 매주 일요일 날마다 한 차례씩 오고 감으로써 관광열차의 몫을 톡톡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지금 그 100만 킬로면은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? 아마도 달 왕복을 하고도 남는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100만 킬로를 무사고로 그 열차를 운전하신 기관사 박규환 선생님을 저희들이 잠시 만나서 그 회고담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 기차 연기 휘날리면서 꿈과 낭만을 짓고서 고향 가는 열차에 여객들을 이렇게 날리는 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항상 집을 떠나면 태양이요, 가는 곳마다 고향을 찾는 이런 기분하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죠. 근데 보람은 많은 여객들, 많게는 한 1,000명 가족 단위 이렇게 철도 여행을 하는 분들한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소통하는 그런 지금 정시에 이렇게 안전하게 소통하는 그런 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상당히 보람을 가슴 뾰족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제 기억에 남는 승객분이라고 하는 건 천안역에서 어느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손주까지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보따리를 입고서 막 뛰어오는 열차가 발차하는 직전에 뛰어오는 걸 보고서 기관사 자의대로 제 자의대로 잠깐 쉬었다 태워 드리고 간 그런 기억이 상당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. 그 옛날에는 여기 전기기관차에 거의 석탄 연기 날리면서 고향을 그리는 그 시골 가는 부모님들 가족들 또 섬바다에 사시는 이런 분들을 고향에 찾아가는데 이렇게 상당히 힘을 우리가 쏟고 있었죠. 그때는 갈 때는 한 3, 4일 정도 있고 집을 잃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기차 운전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. 부모님을 전송하는 기분이라든지 또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그 전송할 때 눈시울을 접실 때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경마다 그런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요즘에는 그게 조금 달라져서 굉장히 스피드 시대라 해가지고 그런 게 가끔가다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.
나는 그의 마음 와 모더라 부른다 나를 나는 눈물 진다 이 이별의 종
추억.